기계가 너무 많아 항의했지만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며 관광객들에게 배짱 장사를 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가 않아요. 그럴 바엔 일본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의 한 숙박업소의 전기료 폭탄이 불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평상 갑질 때문입니다. 제주 관광의 위기를 기회로 제주 관광 대혁신을 하겠습니다. 회원사들이나 외식업, 숙박업 쪽에서 이렇게 가드라인을 설정해서 계도하고 권고할 사항입니다. 예,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 관광 위기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두아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강주연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독립언론 IMPTOR뉴스의 임병도 기자가 이 토론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청과 관광협회에도 출연을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었는데 좀 요즘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사코 고사를 하셔서 오늘 그 자리는 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 불편 신고센터까지 개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설명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듣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 제주 관광과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임 기자님, 최근 논란이 됐던 제주 관광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올해 들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중앙 언론까지 보도된 제주 관광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축약해서 일단 가장 큰 거 세 건이 있었는데 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비계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흑돼지 전문점에 가서 이제 고기를 시켰는데 네. 비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직원에게 이거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고기 문제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돈 14만 원만 주고 예. 그냥 왔다. 그래서 이런 글이 이제 논란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평상 갑질입니다. 제주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이제 평상을 6만 원 주고 빌린 다음에 예. 치킨을 시켰는데 네. 제휴된 업체가 아니라서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예, 예. 치킨을 들고 호텔 가서 먹었다.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용두암 바가지인데 예. 한 유튜버가 이제 용두암에 가서 이제 거기서 파는 해산물을 좀 시켰는데 네. 가격은 5만 원인데 양은 너무 작아서 이건 너무 바가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제보 받은 것 중에서는 이제 렌터카 보험 처리 같은 거 그다음에 예, 예. 이제 혼밥하러 식당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부당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결국 본질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 이 뭐 두 예.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닌데 일부의 사례가 마치 이제 제주도 전체의 사례인 것처럼 이야기가 번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관광을 주로 하는 이 제주에서는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박두아 의원님 이런 일련의 보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언론에 비춰진 모습이 이제 도내 전체 관광 업계가 예. 부정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관광 우리 우수한 관광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그렇죠. 제주도에도.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아니고 예, 이제 달라진 예. 이제 SNS라든가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이제 재확산시키면서 예. 예, 좀 안타까운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우리 도내 우수한 관광업계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예, 예. 예, SNS나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제주도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 제주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예, 예. 입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주 관광이 이제 지역 경제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 관광 이미지가
이제 도민 사회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이 부정적 이제 이미지를 이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게 뉴스에는 사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그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보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데 예. 특히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제주 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케이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학술적으로 이를 기대 불일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주 관광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불만족 사례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관광이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이제 주요 국내 관광지로 단기간 수요가 몰리게 됨으로써 이제 수용태세 등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한다면 장기적으로 제주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저작거리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갈 때 나이브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거나 혹은 눈 감고 있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질적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까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하나 있는데 이제 기대치가 일반 사람들에게 제주 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기대치를 억지로 또 다시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 기대치를 또 맞춰 나가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15일에 문을 연 제주 관광 불편 신고센터일 겁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관광객 불편 신고를 접수하고 또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창구를 또 일어나한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대로 기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이 그 관광협회나 이 도 공무원들 오시면은 제가 예. 이렇게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혹시 관광 불편 신고센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갔더니 예. 그러니까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글 네. 작성은 되는데 예. 글을 금요일까지는 읽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글은 쓸 수는 있는데 예. 그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작업 때문에 금요일까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 그 올라온 글이 100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관광불편신고센터 뭐 개소했다고 해서 막 보도자료 뿌리고 사진 뭐 찍어서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럼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제 IT 관련돼서 개발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예, 이거는 예. 좀 너무 좀 아니라고 왜 이렇게 했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 올라온 글 100여 건 한 지금 한 110건 정도 올라왔는데 예.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답변이 달리잖아요. 예. 답변이 똑같아요. 이게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뭐 관련 내용을 잘 들었고 이 내용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걸 다 복사넣기. 그러니까 이거 이 답변을 읽는 다른 글을 쓴 사람들이 볼 때 예. 이건 뭐 제주도가 관광불편신고센터 그냥 접수만 하지 뭐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이 계속되면은 이게 이제 성의가 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개선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냥 불편이 많으니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그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부터 먼저 여쭤볼 거 그랬습니다. 안 좋은 얘기부터 나오니까. 자, 의원님은 이제 관광 불편 신고 센터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혹은 좀 문제점들도 이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재현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이제 개소했다는 것은 이제 발빠르게 도에서 이제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제 불편 관광 불편 신고 센터가 이제 생겼다고 그래서 예. 불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광 불편 신고 센터가 이제 관광과 관련된 예, 불편 신고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역할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것 점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 불편 신고 센터가 이제 관광 불편 사항이 생겼을 때 사후 이제 처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관광 불편 신고 센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 대응과 처리 속도가 이제 관건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예. 운영이 이제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 지금 인력과 예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이제 행정적이나 이제 재정적으로 예,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조직으로 관리가 넘어가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네. 금방금방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 이게 불편해서 이걸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보는 건데 지금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게 좀 아직은 제대로 좀 지원이 덜 되다 보니 네.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센터도 좀 일어나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원화된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 그리고 예. 대면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는데요. 원래 이전에는 사실 단발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민원을 다양한 곳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회에서 나서서 이제 원스톱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예. 의미가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까지 이제 예. 그 업데이트가 좀 이루어지겠다 이런 예.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운영 초기인 만큼 이런 예산이나 지원이 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고 조금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처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 맞는 그 아까 일원화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관광객 응대 예, 예. 그리고 불편 처리 과정에 대한 매뉴얼 구축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자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해서 문제가 정말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불편 신고를 통해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제주 관광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또 관련 정책이나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학술적으로는 관광객의 참여 행동으로 인한 개방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관광객을 이제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게시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인식하고 예. 이런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신고하는 부분들을 지식 소스로 예. 제주 관광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서비스 산업인데 서로 간에 소통과 교류가 네. 있어야지 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해결돼 나가는 부분인 거고 제 교수님이나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 속에서도 좀 느낀 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 민원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 가서 글을 남겨보면은 그 다음에 답글 내리는 게 대부분 비슷한 말들이 많거든요. 관련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그 센터가 처리를 네. 하라고 하나로 모아서 그쪽으로 관광불편신고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안을 우리가 어느 부서에 넘겼고 예. 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렇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가 민원을 넣었지만은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또
다른 민원을 냈던 사람들도 그 속에서 내 민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될 것 같다. 예. 또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 민원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과거와 변은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협회분이 나와서 들으셨으면 사실 좀 좋았을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은 아쉬운 부분들 앞으로 이제 그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 문제들을 접수를 해요.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럼 해결해 달라고 권유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협회가 또 강제성을 갖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부분도 좀 숙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지난 6월 24일에 민관합동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제주와의 약속이라고 해서 도지사도 참여하고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이제 약속을 하는 또 행사도 있었는데 이 업계에서 또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임 기자님 먼저 이거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에서 무슨 어떤 아까 얘기했던 행사를 하면은 예. 협회라든지 그쪽 분야별의 업체분들이 와요. 결의대회 같은 것도 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하는데 예. 과연 그게 그 협회 회원사까지 가느냐? 전 그게 좀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도에서 바가지 요금 관련돼서 이 논란이 된 이후에 명확하게 보여진 거는 예.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 네. 평상과 파라솔 대여 요금을 낮췄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확 가시적으로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예. 마을회에서도 그 평상 갑질 사건 이후에 그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지금 제주도 가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평상 논란 얘기하셔서 이거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건 좀 먼저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아까 얘기하셨던 평상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자정 노력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해수욕장들이 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면 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나왔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미 다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보도들을 보시면서도 아마 좀 드셨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근데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니, 저도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예. 예, 파라솔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이 그 정도로 비싼 줄 몰랐고요. 예, 그나마 이제 그래도 이제 지사가 직접적으로 발 벗고 대응을 하셔서 예, 예. 예, 그 지역 주민들과의 예, 그게 예, 잘 돼서 이제 그런 대응은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용담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예, 그 용담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그나마 예, 현금에다가 그다음에 밑반찬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쌀 것이다라는 일단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아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해도 이제 카드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비싼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소주 같은 것도 이제 네. 마트에서 뭐 3천 원을 받았다. 예, 보통 이제 시위에서도 뭐 2천 원 이하로 받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예. 예, 계속되면 예, 제주도 이미지는 관광에 대한 이미지는 저절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임동도 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평상 요금이 이제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나마 이제 자정적으로 하면서 예. 이제 가격을 낮추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예. 저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지사가 직접 발벗고 나섰고 그다음에 행정이 불편신고 센터를 하면서 예, 그분들이 마음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작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그쵸? 뭐 벌어지고 나서라도 네.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부분은 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일련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거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있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독 제주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제주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보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댓글이 예. 굉장히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조금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또 조금 더 부각시켜서 예. 계속 확산시키고 있지 않나. 사실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이나 SNS 상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예, 예. 사실 지금 현재 제주 관광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서 예. 사업체가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실추만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건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보복 심리도 있고 예? 국내 관광이 아닌 해외 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상대적으로 환율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위국과 특히 뭐 일본에 대한 관광 매력도가 상승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외적인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뉴스 소비자들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라솔 얘기에도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김태환 지사 시절에, 그게 한 벌써 15년, 16년 됐나요?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어서 파라솔 요금 낮추고 그다음에 골프장 가격 인상 억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쭤봤고, 어떤 얘기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제 언론 보도 관련돼서 예. 제가 이제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제주도가 이 리스크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가요? 예. 예. 그 뭐냐면은 이 보통 기업들은 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나 글이 올라오면요. 예.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뭐 이걸 뭐 팩트가 아닌 경우에 이제 반박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이제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그 자료나 글을 배포하죠. 그런데 예. 제주도는 너무 늦어요. 그리고 뭐 입장문 발표도 안 하고, 그리고 비계 삼겹살 논란 이후에 오영훈 지사가 뭐 식문화 이야기했다가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예. 대한 어떤 해명이나 입장 자료는 또 예.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도대체 지금 제주도의 그 관광 산업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예, 일반적인 예. 그 도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돈은 너무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가 이런 예.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전에 그 파라솔 얘기하셨잖아요. 그 파라솔 가격이 뭐 반값으로 됐다, 낮아졌다는 예, 예. 그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또 다른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예. 자가 돗자리, 그러니까는 해변에 가는데 내가 돗자리를 직접 가서 설치를 예. 깔려 그러면은 그 파라솔 대업자가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니까 여기 설치하면 안 돼, 저쪽에 설치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쁜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하느냐인데 뭐 그냥 지금 도나 뭐 관광협회에서는 우리 파라솔 요금 내렸어요, 잘했죠, 이걸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예. 얘기도 계속 아마 여름 내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응은 하는 것은 좋은데 대응 자체가 일단 너무 늦다. 이 공적인 기관에서 대응이 좀 늦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뭐 하나 누른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대응을 어떻게 했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때도 늦어지면 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관광 얘기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관련된 문제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아까 뭐 상인들이라든가 뭐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도민들도 좀 한 마음으로 이제 개선하자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런 노력이 이미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얘기들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관광 물가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그 불만들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담아왔습니다. 일단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흑돼지 같은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사실이 아닌데 그걸 속여가지고 바가지로 입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서 놀러 올 때 좀 걱정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육지보다 조금 더 가격을 얹혀 파는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거에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약간 조금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걸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조금 실제로 와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식 같은 게 좀 많이 비싸다던가 뭐라고 하지? 그리고 또 비행기 값도 좀 비싸고 노는 것보다 일단 식비 쪽으로 비용이 너무 큰 것 같고 좀 유명한 갈치조림이나 그런 거 같은 건 이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하긴 해가지고 전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냥 보통 뭐 서울 근처에서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보다는 비싸다고 느낀 적은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여행보다 뭐 근처 차라리 일본이나 다른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이 근데 확실히 엔화가 떨어져서 좀 더 전보다는 저렴해진 감이 있어서 네, 제주도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 않나. 저희는 아직까지 물가에 느낀 바는 아직 없어요. 바가지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섬이다 보니까 육지보다 뭐 물가가 어느 정도 비싸다는 건 알고 있어서 조금 뭐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비쌌던 것 같지 막 크게 바가지를 느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수기면 인기가 많을 텐데 인기가 많으면 뭐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제주도 딱히 뭐 딱 여행 관광지로 유명한 데가 아니라 그냥 좀 지역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를 가면은 가격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잠깐 그 관광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저분들이 전체 관광객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올 때부터 바가지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이게 워낙에 좀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주도가 물가 자체가 좀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은 기본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만족도가 그만큼 나오느냐에서 좀 그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쌀 수 있다. 뭐 바가지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용인 가능한 수준이냐. 그다음에 아직 못 느끼신 분들도 있다고 하다 보니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들이 너무 좀 제주도에 악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도 좀 해 볼 수 있는 건데 의원님 이 부분 좀 할 말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보통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이제 가격 정가가 이제 예. 붙여 있지 않을 때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바가지 요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SNS라든가 아니면 그 식당 앞에 다 이제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광객들은 이 가격이 내 만족도를 기대치에 맞게끔 만족도를 이제 만족도가 높으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예, 그 가격에 비해서 내가 만족을 못하면 아 이것은 바가지 요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제주도에 왔을 때 그 만족감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업체들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서비스, 예. 서비스라든가 친절 면에서도 예, 많은 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근에 워낙에 좀 악의적인 뉴스들이 악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댓글도 제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좀 반박하는 글들도 꽤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전체는 아닌데라는 문제의식은 좀 있는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십니다. 사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이 손님이 좀 끊어지고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셔서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도 좀 담아왔거든요. 잠깐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한 5월 달만 비교해도 지금 그 제주에서 사건 사고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지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현저하게 줄은 것 같아요. 보면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어요. 일하는 사람을 두고 못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들죠. 아, 5만 원. 지금 그 바가지 논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게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도 도민 입장에서도 너무 비싼 건 맞거든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편견을 이미 갖고 시작하게 되니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 우리도 보면서 그 방송 보면서 참 힘들다 그래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안 맞는 집들은 좀 많이 욕도 듣고 그래야지만은 정성껏 양심껏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이런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고료나 임대료 같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커져서 그 요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예전하고 틀려서 이 재료값이나 모든 게 뭐 1-1% 올린 게 아니거든요. 뭐 거의 뭐 100% 어떤 때는 뭐 몇 배를 올려서 관광객들은 와서 보면 비싸만 보이고 정작 장사하는 분들은 이문이 별로 없거든요. 힘들게 해요 그거. 상당히 힘들어요. 언론이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이 자영업자들은 아니 한 사람만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가지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부를 내세우면서 마치 그러니까 하나가 하물면서 나머지 99가 다 그런 것처럼 과도한 언론이 좀 있긴 있죠. 뭐 방송에 그 욕 먹으시는 분들은 욕을 먹되 저희 같은 양심적인 장사꾼들한테는 이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바가지를 안 씌우고 하는 장사꾼들도 있다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를 좀 많이 끄덕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지금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미지 실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도 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힘든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제주 관광 물가가 높은 이유는 사실 섬이라는 특성도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높아진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꼭 이제 아까도 일부만 그렇게 일부의 그 몇몇이 이런 부정적인 보도의 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제공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개하고 이제 네. 콘텐츠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언론이라든지 SNS에 노출시켜서 이런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수가 이제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 놓고 그걸 다시 또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저 소상공인들로 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좀 발생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언론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조심스럽지 않은 언론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고 의원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보시던데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이제 청년이 이제 조그만 이제 소규모 이제 카페를 이제 예, 운영을 예.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줄을 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직접 또 이제 그 서쪽에 이제 가봤는데요. 예. 한경 쪽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한 5시가 넘었는데도 네. 5시쯤 예, 그렇게 되면 카페들이 전부 문을 닫더라고요. 유명한 카페들이 라스트 오더가 벌써 5시, 예. 5시 반, 7시가 되면은 이제 커피도 이제 못 마시고 또 사람들도 안 계셔요. 보이질 않아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안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내국인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 점점 소상공인들은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이제 그쪽에서 안 되고 제주시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번화가로 와야만이 예. 이제 8시, 9시, 늦게는 10시까지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좀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주가 이제 섬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택배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예.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올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싸긴 한 건데 그래도 다른 이제 지역에서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진짜로 많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공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국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예.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도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예. 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임병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이제 과장된 내용이라든가 예. 잘못된 정보는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근데 행정 차원에서 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임병도 기자님도 사실 취재하시면서 아마 자영업자들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들과 일맥상통합니까? 아까 그 광고료와 임대료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정비가 좀 지출이 예, 많은 모양이에요. 예, 뭐 아까 교수님이 이제 임대료는 뭐 누구나 다 아니까는 예. 뭐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광고료. 아니 도대체 식당이나 카페에서 무슨 광고료가 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한 80%가 보통 검색.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위 노출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 광고를 통해서 상위 노출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한 달 지나면은 다시 또 돈을 주고 위로 올려야 돼요. 아 예.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이 그 자영업자들도 광고비를 고정비용으로 생각해서 뭐 메뉴의 음식의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지금은 기본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도에서나 아니면 관광협회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SNS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얼마든지 대신 홍보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도민 맛집 하면은 그 검색어가 맨날 도민 맛집 나와요. 그러면은 예. 제주도가 착한 뭐 식당 이런 거 그냥 저기 홈페이지 저 끝머리에 찾아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넣어놓지 말고 예. 그냥 맛집 지도를 아예 만들어서 네네. 그거를 다 공항에서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식당들이 가격이 오르거나 불친절하다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충분히 적은 예산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예. 예. 좀
현실적인 부분들, 그렇죠. 임대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강제로 행정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것이고 고정 비용들이 좀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에 맞춰서 만족도도 올라오고 있냐면 그건 아니니 이제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의 노력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은 행정 차원에서 아까 적극적인 행정 얘기하셨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더 좀 스피디하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는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요 그리고 좀 행정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성의 목소리를 좀 종합해 보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가격 낮추자 친절하자 이 두 가지로 얘기가 귀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관광과 관련돼서 이 얘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듣고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되돌이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그나마 이런 얘기들이 좀 덜 나오는데 어려워지면 다시 또 반복돼서 나온 얘기들. 근본적인 체질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의 스타일도 관광객들이 원하는 방향도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씩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박도화 의원님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방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주는 이제 관광객이 그대로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니다. 경쟁하는 이제 타 지자체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 관광객들이 1인당 이제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제 활력을 도모해야 되고요. 요즘 또 최근에 이제 크루즈 관광이 예, 한국말을 낳는 거위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우리 대표 산업으로 유망 산업으로 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크루즈 여행객들이 지금 불만이 쌓인 것이 이제 출국 절차에 이제 CIQ가 시간 지원으로 해서 불편이 그렇게 시작을 되면서 강정항 같은 경우에 이제 여객선에서 이제 여객 터미널까지 가는 예. 1km 무빙워크로 가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또 불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세울 주차장이 없다. 예. 버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주차난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약자가 이제 저기 크루즈에서 내릴 때 이제 계단으로 해서 내려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예. 예,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한 대처 방안 예, 예. 예, 그리고 정책들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관광 쪽으로 가야 되고 예. 지금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성화되면 굉장히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예. 근데 정작 돈 쓰러 오고 싶어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 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밑바닥 정서는 사실 저게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라는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맞습니다. 합니다. 이것도 숙제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좀 관광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주 관광은 수십 년간 발전해 왔지만 이제 올레길 이후에 제주 관광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사실 좀 킬링 콘텐츠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관광은 구조적으로 이제 신규 방문객보다는 이제 내국인 관광, 재방문을 해야 되는 내국인 관광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제 재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이제 카름스테이 마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들이 실제 이제 관광 상품으로 운영이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개의 마을이 지금 UNWTO 뭐 베스트 빌리지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마을 관광 활성화는 이제 제주 관광의 측면에서도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해지고 제주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부수입 증대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또한 이제 현재 상황은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런 수용태세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만큼 이렇게 제약 없이 제주를 온전히 볼 수 있는지 여행할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FIT 중심의 개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또 느끼는 관광 예. 경험, 애로사항, 불편사항 등을 좀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반영을 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 이제 제주시에 좀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까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귀포시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뭐 숙박업소, 뭐 외식업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예. 어떻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지원을 예.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또 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객들이 낮에 좀 돌아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길거리에 사실 뉴욕이나 뭐 피렌체 이런 데는 회랑이 있거든요. 예. 지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다니는 길거리에 그런 것들도 좀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스마트 관광이라 해서 좀 다른 색다른 예. 뭐 실감형 뭐 미디어 아트나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부분을 활용한 뭐 실내나 야간의 다양한 체험거리 등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도 네. 분명히 있고요. 아까 그 올레길 이후에 말하자면 제주 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지금 없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서 치밀하게 좀 접근을 하면서 관광 산업과 관련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기자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관광의 패러다임은 맛집 같아요. 맛집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버랑 블로거들의 그 모임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설문 대부분 보면은 5번에서 한 10번 이상 다녀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뭘 했나 물었더니 거의가 맛집은 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 맛집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좀 힐링이죠. 맛있는 거 먹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쉬다가 오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맛집이 내 생각과 다르네. 너무 비싼 만큼 만족은 못하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거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데 많거든요. 뭐 아까처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장사를 좀 더 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괜히 다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 예, 그렇죠. 예. 그 왜냐하면 그거 가게 하나당 보통 2,300을 줘야 되거든요, 한 달에. 예, 예. 근데 이걸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갖고 하면은 전 충분히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관광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 위기라고 생각을 해갖고 모든 역량을 강화해갖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토론에도 뭐 도에서도 안 나오셨고 협회에서도 예.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도민들한테 의지를 좀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 관광 때문에 바가지 요금 때문에 우리 도민들 힘든다. 우리 도와 협회도 알고 있다. 예, 예. 당장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은 노력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좀 제발 좀 리스크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 예. 아니 그 검색만 해도 뻔히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도 안 좋은 얘기를 온라인 커뮤니티 다 검색해서 찾아갖고 기사를 쓰고 예, 예. 대응을 안 하니까는 아무런 반론도 싣지 않고 그냥 정말 짜짓기 해갖고 그냥 대충 써갖고 팩트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해요. 예, 예. 기자들이 뭐 소위 말하는 조회수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는 예. 제주 바가지 이 문구만 나오면 갖다가 이제 쓰겠죠. 그럼 제주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따라서 정말 제주도의 관광이 다시 예, 예. 바뀔 건지 아니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 기자님 생각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열변을 토하셨는데. 예. 자 오늘 세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이게 어느 한 분야에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 전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제 행정에서 조금 더 이제 또 좀 빠르게
그리고 치밀하게 좀 접근해달라는 부탁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제주 관광이 제주 산업의 진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는 부모님의 신혼여행부터 학창시절의 수학여행까지 오랜 시간 주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인데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바가지 논란을 지우고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